어쨌든 그래서 내가 여동생을 갖고 싶다 했거든. 그런데 엄마랑 아빠가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진짜 너무하지 않아? 하, 나도 여동생이 갖고 싶은데 우리 엄마랑 아빠도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셨어. 하, 여동생이 있으면 진짜 잘해줄 텐데. 그러니까. 야 리아야, 넌 어때? 네가 유일하게 여동생이 있잖아. 여동생이 있으면 좋지? 막 이것저것 해주고 싶지 않아? 뭔 소리지? 야, 내 동생 본 적 있으면서 뭘 좋냐고 물어. 당연히 안 좋지. 아니 그래도 뭐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장점이 있을 거 아니야. 장점? 장점은 모르겠고 단점은 생각나네. 뭔데? 여동생이 있을 때 생기는 단점. 그 첫 번째는 아휴 무거워. 아무래도 혼자선 안 되겠다. 아, 리아야! 이리 와서 엄마 좀 도와줘. 에? 저 지금 TV 보고 있잖아요. 아, 창고에 안 쓰는 식기 좀 넣어두려고 하는데 엄마 혼자선 힘들어서 그래. 얼른 도와줘. 아, 요르르가 하면 되겠네. 아, 요르르는 이거 무거워서 못 들어. 빨리 와서 도와 좀 힘내! 나한테만 엄격해. 캣꿀 힘쓰. 아, 여기 좀 들어봐 여기. 어, 네. 힘쓰는 일은 무조건 나서야 하고. 아빠가 꽃병 깨면 위험하다고 안방을 놀지 말라 그랬지. 몇 번이고 말했는데 너희도 왜 그랬어? 우리가 여기서 놀자다 말이야. 잘못했지. 자 손바닥 대. 몇 대 맞을래? 두 대? 안 돼, 다섯 대! 둘! 셋! 넷! 다섯 대! 내 손! 다음! 누르 일로 와! 요루루 왜 혼나는지 알고 있지? 응? 손바닥 대! 그래 우리 딸, 아빠는 그냥 우리 딸이 다칠까봐 다신 그러지 말라고 혼낸 거야. 알지? 다신 그러면 안 된다. 네. 진짜. 똑같은 잘못을 해도 나는 왕창 혼나고 어? 요르르는 별로 안 혼난단 말이야. 어쨌든 여동생이 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구나. 조심해! 어? 뭐? 오! 아. 어? 리아야! 얘 어떻게 기절했나봐. 선생님 올라오자. 쌤! 리아야! 정신이 좀 들어? 의사 선생님 불러와야겠다. 요루야, 누나 옆에 좀 있어줘, 알았지? 네. 어? 요루는 목소리가 왜 저러지? 누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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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요루루, 너 목소리 왜 그래? 뭐가? 내 목소리는 왜 이러지? 뭐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일어나자마자 왜 그래? 누나, 화분 맞았다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쓸데없는 소리 말고 피쳐! 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여자라니! 내가 여자라니! 누나 진짜 이상하다.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야! 분명 네가 이러자고! 내가 남자였잖아! 근데 왜 갑자기 반대가 된 건데? 응? 아니야, 말을 말자. 요리야, 엄마 창고 정리 좀 해야 되는데 짐 좀 들어줄래? 근데 누나는요? 난 나쁘잖아, 힘도 없고. 네. 어머?
원래 같았으면 내가 따라갔을 텐데 요로를 데려가네? 갑작스럽게 딸이 됐지만 오히려 좋을지도? 기노카미 카우라 안녕! 물의 호흡 제1형 콧물 싸게! 어, 얘들아! 김메리 칼날 노래하는 거야? 나도 껴주라! 리아 왔구나. 안녕? 몸은 좀 괜찮아? 예쁘니, 내가 얼마나 걱정했었는데. 너희 징그럽게 왜 그래? 갑자기 귀여워. 질색 팔색하는 모습까지 너무나도 귀여워. 참말 말고 칼이나 내놔. 나 오늘 탄지로 하고 싶단 말이야. 리아의 부탁이라면 새로 산 흑도 장난감을 내줄 순 있지만 우리 리아의 어여쁜 얼굴엔 어머 이 대나무 잎마개가 어울리는걸? 어머. 확실히 리아가 이 대나무를 물고 있으면 귀여울 거야. 한번 물어볼까? 어디가 나의 아기 종달새! 어디 도망갈 수 있는 곳까지 도망가보라고. 나의 베이비 캣. 아유, 겨우 따돌렸네. 어우, 쟤네가 원래 저렇게 징그러웠나? 어우, 서럽네. 어머, 계속 도망다니다 보니까 벌써 7시네? 슬슬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다녀왔습니다. 김, 리. 아!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말도 없이 이렇게 늦게 들어와? 아! 7시밖에 안 됐는데요? 7시밖에? 7시밖에! 아빠가 5시까지는 집에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지. 날 어두워지면 위험하다고! 예? 가뜩이나 너처럼 예쁜 애가 말이야. 위험하게 말이야. 앙! 누구랑 있었어? 또 쥐늑대 댕댕이 걔네랑 있었지? 아... 예... 아빠가 걔네랑 놀지 말라 그랬지! 아빠가 말했잖아! 아빠 빼고 다 늑대라고! 걔네랑 놀지 말라니까! 아! 이렇게 늦게까지 걔네랑 있으면 안 돼! 안 되겠다. 너 내일부터 외출 금지야! 예? 외출 금지야? 우리 딸은 아무한테도 못 줘! 우리 이쁜 딸! 딸이 된다고 마냥 좋은 것도 아니구나. 나 다시 아들로 돌아갈래.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